은별이 표정과 1호, 속이는 표정이 아냐 2사, 키읔키읔. 3삼. 오늘 집에 가서 비번 바꾸세요. 바나나 유튜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비밀 게스트가 있는데요. 이 비밀 게스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MP 계열을 쓰시는 분이라 머글들, 일반인들은 좀 놀랄 수 있지만 저희 와빌리지는 사실 준표를 통해서 마법에 대해서 면역력이 좀 생긴지라 마술에 대해서 그닥 놀라는 리액션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스럽게도 마술에 대해서는 조금 차갑게 냉담하게 반응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기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 오늘의 머글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최현우 마술사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예인 모셔와라. 정중하게 소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멀었어요. 아니, 난 당연히 서울인 줄 알고 합방을 오케이 했다가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합방한지는 아세요 혹시? 몰라요. 나도 인방을 좀 시작해봐야겠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치를 이제 한 첫날 제가 이제 탐방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이게 처음에 유님을 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와나나님인 거예요. 저를 따로 검색하신 게 아니고 거기 떴던 건가요? 떴어요. 아~ 마법처럼. 아 그런데 이분은 어때? 그랬더니만 거기서 많은 댓글이 아 이분도 대격까지는 아니지. 약간 성장을 하고 있는. 아 예, 소년마다 주인공 약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더니만 갑자기 막 여기서 막 뭐 이상한 걸 하시더니만 갑자기 최윤희님이 보고 있다고? 왜 그런 마술 같은 구라를 치죠? 마술을 하라고? 어이구? 에? 라이브 방송 3일차라 배우러 왔습니다. 많은 방송이 있는데 하필 제 방송을요? 혹시 뭐 나중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뭔가 제의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합방 고고라고 하신 건 봤어. 어? 아 그게 비밀이 아니었구나. 들은 게 달라요. 야 너무 떨어봐. 얘기해 줘. 너무 떨어봐.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마술 최현 알지? 야! 거기서! 그래서... 나 합방하자마자 너 저만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정확히 달라요.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저 마술사 채웠는데 합방하시죠? 라고 했다고. 제가요? 아니 제가요? 아니 죄송하네. 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주제를 던져놓고 애들이 관심 가져준 그때 얘기를 한 스타일이라서 근데 애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 입장이 당황스럽잖아. 더 큰 억울을 끌으니까 합방하지!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 오늘 좀 냉철하게 마술 별로 안 신기하면 놀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뭐 그래도 됩니다. 오, 네네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와빌리지 크루분들이랑 마술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술이 마법이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상상력만으로 모든 걸 이루는 겁니다. 벌써 신기하지 마. 그러면 별님이랑 해볼게요.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우선 핸드폰 갖고 계세요? 자 우선은 요 핸드폰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 텐데 지금 다들 핸드폰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연출 피시나 봐요. 기가 막히게. 자 우선은 우리 오늘 처음 보죠? 네. 마술 때문에 얘기를 나눴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짰거나 이런 거 없고 우리 다 네. 네, 처음 지금 들어와서 막 시작을 한 거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정이어서 정명호님의 명예를 걸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아, 네. 네. 아 진짜로? 아 네네네. 네. 본인 남자친구? 없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이제부터 제가 생각 읽어내고 핸드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네. 진짜로? 근데 어장치고 있는 오빠들은요? 자 우선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머릿속에 잠깐 들어갈게요. 심호흡하고 표정 관리해. 표정을 보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 같습니다. 네, 비밀번호가
당연히 안 열리죠. 네, 페이스 아이드로 하니까. 그렇죠. 1 5 2 4 3 자, 오늘 이 모든 것이 들어맞는다면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겠죠? 아, 이 새끼 짠네! 너 때문에 우리 형 빠빠가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네. 안 신기해요, 솔직히. 네. 왠 줄 알아요? 네. 몰라 봤을 수도 있잖아요. 수원? 통선 100개. 1호, 속이는 표정이 2사, 33. 오늘 집에 가서 비번 바꾸세요. 오! 오비가지 비번 이거 어떻게 하지? 바꿔야 돼요. 알았죠? 왜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 뭐야 미쳤다 씨발이! 이건 그냥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선생님 저 갈래요? 저 갈래요!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제 몸 풀었으니까. 우선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자, 상자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이 상자는 보시면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예, 만져봐도 돼요? 네네네네. 빵! 와! 와! 정말 재밌어! 자, 요거는 냉장고 위에 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갈게요. 네. 마술도구를 만지면 안 돼가지고. 우선은 우리 완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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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카드에는 빨간색과 검은색 무늬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세요. 검정색.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미짱. 스페이드와 클로바가 있습니다. 스페이드와 클로바 중에 클로바. 자, 클로바를 선택했어요. 우리 양갱님 해보자. 그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클로바 중에서 3. 3? 3 클로바입니다. 바꿔도 상관없고 3을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죠? 네. 자, 그럼 3 클로바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으로요 이 3 클로바를 떠올리면서 1부터 52 중에 숫자 하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타자 치시고 엔터 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자, 그, 시청자분들이. 네. 그리고 얼린 걸 딱 풀었어. 네. 숫자들이 바바바바박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다시 멈출 겁니다. 네. 우리 은별님 몇 번째 사람을 시킬까요? 우와! 우와! 표정! 아, 순서대로 15번째.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치세요! 어휴, 가자! 15! 하자마 샘표모님의 13이 하자. 나왔습니다. 3클로바와 13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상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네 자리 숫자를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리 숫자가 연속된 숫자면 안 됩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분을 뽑을 거예요. 네. 그 네 분 순서 정하시면 돼요. 본인도 네. 안 짰다에 부모님 명예 할 수 있습니까? 아, 걸렸습니다. 이건 짤 수가 없잖아. 막 랜덤하게 빠바바박 돌아가는데. 아, 예. 저거 이거 순서잖아요. 네. 1, 2, 3, 4. 자, 카운트다운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얼음 바로. 어이씨. 0429, 2734, 1369, 1457이 되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죠. 우리 와나나님이 대장이잖아요. 네. 네. 올해 품으로 얼마 받고 싶어? 아니, 단순히 그냥 진짜 원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럼 10억! 10억을 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싶어? 뭐 여행을 하거나 뭐 하고 싶은 거. 아, 공유해야 돼요? 아, 공유! 대장이니까 공유해야지. 아유, 10억으로 저... 그냥 9억을 제가 가져요. 뭐 하는 거야? 1억을 다 쪼개 나눠줘.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9억을 가져가서? 그걸 가져가서 일단 강남에 작은 그 상가 건물 하나 살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못 사요. 못 사. 강남 근교에 살 수 있어. 네네. 봤어. 9억짜리 건물 하나 있어.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1억은 남는 거죠. 네, 저한테 1억이 남았죠. 1억을 가지고 연예인을 초청할 수가 있어. 연예인 누구 초청하고 싶어? 일세라핌 김채원을. 김채원? 네. 김채원. 김채원 씨와 함께 우리는 노는 상상을 합니다. 뭐 하고 노나요? 아, 그냥 로또를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로또를 산다고 생각하시고 채팅창 올릴게요. 이제 숫자 하나씩 여러분 생각하세요. 미미짱님이 네. 순서 정하시면 됩니다. 여섯 개 번호. 아, 여섯 개요? 그렇죠. 그럼 저는 밑에서 여섯 개로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고!
땡! 어, 형이 다시 해야 돼. 어. 자, 얼음 할게요. 네. 어. 12 38 38 6 6 13 13 네 4 4 22 22 우리의 상상 모두 끝났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아, 저 상자는 저 위에 있었죠? 네. 네. 자물쇠가 있어요. 제가 와, 직업이 마법사인지라 예지물. 그래서 제가 아, 오늘 꿈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꿈과 모든 내용을 잘 적은 다음에 이렇게 타임캡슐 안에 보관해 왔어요. 그대로 빼주세요. 참아. 참아. 자, 그리고 아, 사오라고?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아니, 저 카메라 준비할까요? 카드도 그대로 뺄게요. 네. 우리 3클로버였죠? 나 짠 적 없다. 검정색. 검정. 클로버. 3. 3. 모르겠어. 3 클로버. 그리고 13이라고 여러분이 정했습니다. 13입니다. 자, 이 카드 확인할게요. 보시죠. 이 카드는 놀랍게도. 조커입니다. 와, 채팅창 올려. 채팅창 올려. 채팅창 올려.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여러분, 13번째가 3클로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 그렇긴 하죠. 그죠? 왠지 아세요? 13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카드가 전부 다 3클로바거든요. 다 모든 카드가 3클로바라서 13번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지금? 네네네네. 이거 시작이라고 그랬죠. 0429-2734-1369-1457이 되네요. 네, 이렇게. 네. 이게 16자리잖아요. 공투 네. 천천히 찢어요, 이제. 찢으라고요? 네, 천천히 위에서, 위에서, 아, 위에서. 엄청하네요. 밀봉돼 있죠? 네. 네. 붙어 있어요. 네. 제가 왜 돈 얘기한 줄 아세요? 주려고요? 아, 진짜. 거기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편지가 있고요. 도대체 헤이!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털어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아예 어 뭐야 10, 뭐야 10억 들어가 있는 통장 신한카드 쓰던 거 만료된 거 예. 갖고 왔거든요. 아, 만료된 거요. 네. 와 진짜 이거 진짜로 번호가 있습니다. 0429-2734-1369 그 다음에 1457이 제가 만료된 카드 갖고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실례 좀 만져봐. 아, 당연하죠. 야, 이거 말이 안 돼, 진짜로. 네네네. 제가 10억 있었던 그때 당시에 카드를 갖고 나왔어요. 지금 10억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에이! 월급인데. 우리가 10억에 관련된 상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은별님이 아야 설마 상 그리고 그대 보여줄게요. 미봉된 거, 네 뭐, 네 설마 뭐 이런 거. 아이고 멀미난다니까 진짜로. 야, 까봐 까봐. 읽으면 되나요?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합니다. 와나나님은 별풍으로 10억을 벌고 싶다. 올해 풍으로 얼마 받고 싶어? 네. 어, 그럼 10억. 거짓말 하지 마. 9억을 밤냥갱님이 가지고 나머지 멤버들 10억으로 좀. 그다음 9억을 제가 가져요. 그 1억을 다 쪼개 나눠줘요. 그럼 변두리 상가를 산다. 그걸 가져가서 일단 강남에 작은 그 상가 건물 하나 살 거예요. 르세라핀 김채원과 함께 논다. 와. 연예인 누구 추천하고 싶어? 르세라핀 김채원을. 로또 번호는 와. 로또 번호는 12 네 12 38 38 6 6 13 13 4 4 네 22 와 정확합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한 통 속이라뇨. 아니 아니에요. 니들이 한 거잖아요 번호. 니가 걸은 거잖아. 니들이 하신 거잖아요 번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 에? 어라?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또 박수를. 아니? 와. 네. 와, 근데 진짜. 와, 이게 네, 너무 놀라니까 네, 박수가 네, 오고. 네, 네. 거의 마련돼. 안 나와요. 와.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마! 9996 중에 어떤 숫자가 좋으신지? 저 1억.